자, 한국 증시 MSCI 편입에 파란불이 들어올까라고 이제 좀 잡아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협상 진행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미국 워싱턴 가서 열심히 만나서 막 오피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22일에 네. 가서 MSCI를 만나셨다고 나와 있는데, 이 홍남기 부총리가 MSCI 측하고 일단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그 선진국 지수 그 대상으로 관찰 대상으로 등재를 다시 해달라 이제 그걸 요청한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 6월에 정식 등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는 그 FTSE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하는 이 지수에는 선진국 지수로 이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유럽에서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그 미국하고의 어느 정도 그 협의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스탠다드를 잘 맞춰줄 수 있다 그러면은 물론 들어가는 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 지금 MSCI 측이 어떤 선결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진화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 네. 방안 좀 짚어볼까요, 우리?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외환 시장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가지고 등록제를 폐지해달라.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걸 등록하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네. 해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에 대한 그 경과를 보면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MSCI가 요청을 한 그때를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위기였단 말이죠. 그쵸. 그랬는데 한국이 의외로 굉장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서 그럼 그 타이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회를 잡고서 들어갔던 건데 여기서 제도 개선의 미흡이라는 것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자금을 넣고서는 뭔가 이제 좀 해가지고서는 우리 증시를 일으키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막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그렇죠. 라는 얘기죠. 네, 그 네. 부분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이제 너희들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밀고 당기고 했던 부분인데 네.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외환 시장에 그러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이제 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외국 금융기관 시기 IB들이죠. IB들이 너희가 그러면은 달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아니면 그걸 들고 날고 하면서 아니면 네. 또 다른 뭐 유로화라든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또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 특히 개장 시간을 대폭적으로 연장을 해달라. 너희는 네. 너무 짧게, 너무 장시간이, 너무 그 뭐냐, 시장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돌아가니까 그렇죠. 24시간 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주던가. 네, 시차도 다른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또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전자거래 인프라를 좀 더 구축을 해달라라는 이야기. 즉, 우리는 여기서 미국에서 앉아가지고 가능하면 한국 시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여기다 지사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네. 이런,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좀 받아줄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부총리님은. 네. 그래서 주요 이 중요한 거는 이 앞으로 이제 IB들이 외국에 외환시장의 접근성하고 편의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한국 주식에 대해 가지고 패시브 자금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참 결국은 거래와 협상에 있어서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이제 비중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이 미증시에서 투자할 때 네. 이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장은 네. 완전히 100% 오픈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런 미국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오픈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 한 예만 들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창구 확인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거는 단지 한 번에 1년에 한 분기죠. 3개월에 한 번 해 가지고서는 그 공시 양식이 있습니다. 네. 4Q라고 부르는 양식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서는 IB들 그다음 헤지펀드들이 각자가 어떤 주식을 얼마를 거래를 했는지를 무조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그 창구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미국 시장은.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그러니까 너희도 가능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좀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이제 좀
자유롭게 누가 들고 나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또 이창용 신임 한국총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추진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결국은 네. 이제는 올게 왔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는 대한민국도 생각보다는 체질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먹거리들이 그만큼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풍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 건전성 가지고 굉장히 잘 버텨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진짜 G7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덩치는 커졌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실을 더 기하기 위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를 더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창용 총재님 뭐라 그러냐면 외환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혼란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다음 포스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단 코스피에 있는 탑 20에 있는 최고 20종목 정도의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히 2차 전지, 그다음 전기차, 그다음 반도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유화,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증시에는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좀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앞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최대 4,500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겠죠? 일단은 3,000은 분명히 이미 넘었고 네, 우리는 안 될 거라고 했던 걸 이미 봤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과연 4,500을 가려고 그러면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풍파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자리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긍정적인 말씀으로 좀 했는데 그러면 오늘 5자 톡도 네. 기대가 됩니다. 지난 시간 풀업 한 번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네, 또 이렇게 센스를 발휘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5자 톡일까요? 아, 이런 벚꽃 같은 전망과는 다르게 현실은 맞고 또 맞고입니다. 아, 맷집은 세질 것 같은데요? 네, 맷집은 좀 많이 세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다우존스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영향 때문에 미국 장이 그 급락한 영향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선 우리 증시도 오늘은 좀 하루 종일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또 맞아가면서도 어쨌든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더 이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만만치는 않지만 지금 또 우리 시장 뭐 전 세계 어떤 지금 트렌드와 기조 아래서 계속해서 맞고 또 맞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견조하게 체질 개선을 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긍정적으로 또 해석해도 어쨌든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분 우리 SC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